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한 번 겪은 분들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며 치를 떠는 고통,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에 속할 뿐 아니라 비뇨의학과 외래 환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통증이 비슷한 다른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요로결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결석의 여부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특징적인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요로결석을 스스로 자가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주 다양하게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증상이 없는 신장결석인 경우에는 대부분 복부 초음파 시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기검진할 때 요로계통을 포함시킨다면 요로결석의 조기진단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검사부터 받게 되나요? 네, 대개 증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은 되고는 있습니다. 통증이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요. 요로결석을 한번 알아본 분들은 스스로 자가진단을 거의 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요, 확진을 위해서는 소변검사라든지 복부 쪽에 엑스선 촬영이나 초음파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요로조영술 등 이런 추가적인 검사를 받기는 하는데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방법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요로결석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선 경미한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치료의 목표는 이미 생긴 결석은 제거하고 결석 재발을 방지하는 데 둡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의 결정은 증상이라든지 결석의 위치나 크기, 아니면 소변 흐름의 정도, 요로 감염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결석의 크기가 작고 증상이 심하지 않고 결석에 의한 합병증이나 요로의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결석이 자연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3리터 이상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진통제나 진경제, 소염제 등을 같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결석의 자연 배출이 언제 되는지 이런 예상하기도 어렵고 또 통증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또 반드시 결석이 제거되었다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아주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떤 치료법을 쓸 수 있을까요? 자연 배출을 기다려보는 보존적인 방법으로 결석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요, 인위적인 제거를 위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체외 충격파 세습술이고요. 그 다음은 요관경을 사용하고 아니면 경피적으로 신세습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에 있어서는 체외 충격파 세습술에 의한 제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성 요한경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법들 중에서 체외 충격파 세습술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치료의 성공률은 높은 편인가요? 네, 치료 성공률은 결석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 1회에 성공할 확률이 9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체외충격파 세습술은 요로결석치료에서 가히 혁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결석은 기다리는 방법이나 아니면 개복 수술에 의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마취라든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간단한 치료법의 최충격파 세석 수술로 안전하게 결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하면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어느 정도로 재발이 될까요? 대개 7년 내에 60% 정도 재발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체질적으로 다시 결석이 생성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작은 결석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커져서 증상을 나타내면서 결석이 다시 재발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산후통에 버금간다는 요로결석의 고통. 저는 상상만 해도 좀 두려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만 잘 취하면요. 재발률은 10% 이하로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석 예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변 속에 있는 결석 성분의 농도를 낮추는 것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의 섭취입니다. 소변 양이 하루에 2리터 이상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200cc컵의 물을 약 하루에 10컵 이상 마셔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요, 염분입니다. 염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을 높이고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구연산은 감소시킴으로써 결석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결석 환자들은 저염식을 해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결석 인자인 칼슘, 수산, 요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나 단백질의 섭취는 가능하면 줄이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칼슘이나 수산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요새는 지나치게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로결석은 식습관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질환입니다. 고통이 극심한 만큼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우리 몸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먼저 자리에 엎드려주세요. 양손은 가슴 옆에 손바닥 바닥 짚어주시고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자, 왼쪽 다리를 옆으로 끌어올려 무릎을 옆구리 쪽으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마신 호흡에 손바닥 바닥 밀어내시며 그대로 상체를 일으켜 시선 정면 바라봅니다. 자, 이때 체중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양손의 체중을 골고루 나눠주세요. 자, 호흡 다섯 번 유지하셨다가 내쉬며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상체 올라오셨을 때 허리에 통증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완전히 펴지 않고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정면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같은 자세를 10번 반복해주세요.